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애고고 하는 통증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의가 없다고 야단을 맞았다죠. 하지만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년층 못지않게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목디스크와 그 밖의 관련 질환들에 대해 남원 틈틈통증의학과 기형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무거운 겨울 옷 때문인 줄만 여겼던 목과 어깨 통증, 손과 발이 저리고 감각마저 이상해진다면 목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목디스크와 그 밖의 관련 질환에 대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기형곤 원장과 함께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뭐 어깨가 눌린다든지 또 목이 뻣뻣하다든지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젊은 환자들이 느는 추세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 젊은 현대인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아니면 TV 시청을 한다든가 또 그 컴퓨터 작업을 오래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세를 보면 그 목이 바른 자세로 있는 경우 드뭅니다. 아. 대부분 이제 목을 앞으로 빼면서 하는 네.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데요. 일단 목을 그 앞으로 1cm 정도 빼면 머리에 이제 2에서 3kg 정도의 하중을 받게 되고 또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머리에 15kg 정도의 쌀가마니를 올려놓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근육이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은 상당히 허리에 비해서 그 적기 때문에 허리는 감당할 수 있지만은 목은 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목에서 또 이제 등이나 어깨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근육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침에 막 그 무겁다든가 네. 뭐 또 개운치 않은 그런 증상을 가진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이란 이렇게 거북이처럼 목이 쑥 앞으로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것은 일단 목뼈가 정상적인 곡선에서 변형해서 이제 그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그런 자세가 계속 변하면서 일자목이 되고 이제 교정하지 않고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목뼈가 앞으로 휘어져 나오는 그런 변형된 곡선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이것은 이제 목 디스크나 관절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정상적인 목뼈의 곡선은 십자형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일자목이 되고 이제 치료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역십자형인 거북목이 됩니다. 이것의 가장 흔한 큰 원인은 이제 직업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환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또 네. 등이 굽어지고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그리고 등 통증이 유발되고 또 두통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이제 만성화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통증들이 우리 몸의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 환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북목 증후군이 심해지면 이게 목 디스크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목뼈가 이제 변형해서 이제 앞으로 휘어져 나온 것이 거북목인데 이 거북목이 결국에는 이 목의 디스크나 관절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목이나 어깨 쪽으로 이제 어떤 통증이 오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이제 팔과 손끝까지 통증이 오는 그런 상지 방사통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네. 완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진단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엑스레이나 이학적 검사를 하고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MRI인데요. 비싸지만 근데 이 MRI 검사를 함으로써 이 디스크에 이제 그림이 나가겠는데요. 이 디스크의 어떤 그 튀어나온 정도나 형태 그리고 유무 그리고 이제 그
신경 압박의 정도, 거기다가 이제 협착증 동반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향후 치료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 목 디스크가 있는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어깨 통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깨 질환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건지 뭐 목 디스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그 목과 목 디스크와 이제 어깨 질환을 구별하는 건 의사들도 쉽지 않은데요. 대충 이제 어떤 그 대략적으로 어떤 증상,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또 간단한 우리 자가 진단 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검사자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이제 뒤로 젖히면서 이제 팔, 증상이 있는 팔 쪽으로 그 누르게 되면 이 팔에 통증이 옵니다. 예. 통증이 오게 되면 이 환자는 목 디스크를 이제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손을 머리 위에 올렸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는 심한 목 디스크 탈출증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예.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그 팔을 움직였을 때 주로 보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이 옷 입고 벗기가 힘들다. 또 이제 대변 보고 나서 뒤처리하기가 힘들다. 그게 특히 밤에 특히 그 아픈 쪽으로 잤을 때 그때 이제 애린다.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요. 이것은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팔에 증상이 있는 것이 목 디스크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이제 팔을 움직였을 때 그때 통증이 온 것을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조금은 다르네요. 근데 이제 목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일단은 병원에 오시면 그 수술을 해야 할 건지 비수술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가벼운 그런 목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예. 그리고 이제 인대 강화 주사 같은 가벼운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호전이 없고 악화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높은 단계인 그 신경 경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그다음에 수액 강압술 같은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더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압박되는 신경 주위에다가 이제 특수한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신경에 눌리는 부위 그 부위에 이제 바늘을 유치시켜 놓고 신경의 이제 부종이나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뭐 주사 치료나 수술 이런 치료 방법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허리 치료에 비해서 이 목 치료가 상당히 10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목이라는 것은 이 온몸으로 가는 신경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특수한 그런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시술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 되지는 않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목 신경 치료나 시술을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이제 환자의 어떤 그 심박수나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그런 감시 장치를 해서 관찰을 해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퇴원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허리에 비해서 이 목 치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수술하는 건 드물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수술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인대강화 주사, 그다음에 목 시술, 이제 경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수액 강압술 같은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호전이 없고 악화되고 일상생활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맞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이제 손이 힘이 빠지는 경우나 네. 아니면 그 팔을 못 올린 그런 신경적인 그런 마비가 오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 수술은 이제 허리에 비해서 좀 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목 디스크에 이제 문제되는 디스크를 통째로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인공 디스크를 넣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면은 뭐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허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목 디스크나 거북목이나 모두 보면 습관에서 오는 습관병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 교정이나 또 이제 자기 자신에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요즘 스마트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하철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을 장시간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이 자세는 결국에는 이 목 디스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그 직업인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 30분에 한 10초 정도는 앞뒤로 그림처럼 그 목 앞뒤로 스트레칭해서 근육을 풀어줘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기형곤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와 그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는 영유아기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인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불편이 더욱 심하기도 하고 관리나 치료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여성한의원 김정우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인들도 안심할 수 없는 아토피.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앓지 않았다 해도 성인이 돼서 갑작스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날에 소아 아토피가 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성인 환자도 느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자꾸만 재발하는 이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인데요. 보통 우리가 태열이라고 부르는 이 영아기의 습진도 잘못 조치하게 되면 점차 만성의 경과를 띠면서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이 아토피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인 아토피는 소아 아토피에 비해서 치료가 더 까다로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아토피는 사실상 대부분 중증 아토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증의 아토피는 피부 조직의 변형이 매우 심하고요. 또 외부적인 여러 자극에 의해서 쉽게 염증이 발생하고 또 가려움이 극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국소에 보이더라도 전신에 어떤 변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의 중증 아토피 환자가 소아에서보다는 당연히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아토피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들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 유아기 때 나타난 아토피가 이어져서 성인 아토피로 발전하는 건가요? 보통 흔히 유아기 때 볼 수 있는 이 태열을 올바르게 치료를 해준다든지 두드러기나 각종 그 알러지 피부염을 제대로 치료를 해준다면 이 만성의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대증적인 치료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차 만성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인 아토피가 다 소아기에 만들어진 아토피가 점차적으로 만성이 된 것은 아니고 비록 소아기나 청소년기에는 아토피가 없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예. 여러 원인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 아토피를 겪는 환자들은 만성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고통도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성인 아토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아토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인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오랜 경과를 거치면서 만성이 된 환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예. 증상이 가려움이 매우 심하고 또 병변이 있는 피부 조직이 이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는 다른 그런 병리적인 변화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완화기라 하더라도 정상 피부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여러 자극에 의해서 다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그 병리적인 변화를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완화 상태와 재발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보통 직장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증상이 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증 약물들에 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피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그 고통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아기 때 아토피가 없어도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보면 아토피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 전부 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족력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임상학적으로 보면 아토피는 가족력 그리고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진료실을 방문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셨지만 알고 보니 부모 모두 어느 정도의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고요. 또 아이도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아이들이 동시에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치료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토피는 한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런 가족력 또 유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모두가 같은 질환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물 또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아토피도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인 아토피라 하더라도 사실 그 소화에 비해서 오히려 치료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면 성인 아토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20대 중반 여성의 이 아토피가 나타난 그 팔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한 중증의 성인 아토피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가려움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피부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국소요법 제제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심한 그림과 같은 이런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했던 성인 아토피 환자도 저희 그 근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는 완벽히 호전이 되었고 병리적인 세포들도 모두 없어지고 정상적인 피부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성인 아토피라 하더라도 정확한 단계를 거친 치료를 받으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성인 아토피 환자가 오히려 소아에 비해서 치료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선 가려움증 자체에 대한 인내력입니다. 소아들은 가려움증을 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그 가려움증이 나타나도 심하게 긁어서 결국은 또 피부에 상처를 통한 2차 감염이 병발이 되면서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성인들은 그래도 소아보다는 이런 가려움에 대한 인내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또 시기를 계속 조절해가는 능력들, 또 자기의 생활을 컨트롤하는 능력, 그리고 분노라든지 이런 그 괴로움 같은 감정을 극복하는 능력도 소아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피부가 가려워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우리의 자율신경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능력이 성인이 소아보다는 오히려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소아보다는 다소 만성이고 더 심하다 하더라도 치료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잘 받으면 이렇게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 아토피 환자도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이 환절기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환절기 때만 되면 유독 더 가려움증이나 뭐 습진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면 뭐 감기, 독감과 같은 이 외감성 질환에 자주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외감성의 질환에 걸리게 되면 우선 몸에 염증이 발생하고 또 열이 나는데요. 아토피 피부는 그 피부가 아닌 인체의 다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피부에 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절기가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또 환절기를 보면 봄과 가을철 같은 이런 계절에는 꽃가루를 비롯한 여러 분진들, 이런 알러젠들이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밖에 외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면역 반응이 항진이 될 때에도 아토피 피부는 바로 영향을 받아서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따라서
조금 많은 외출은 좀 삼가하시고 감기나 이런 독감과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면역 기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에는 아토피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보습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외출을 장시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보습제는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그 야외에 알러젠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장시간 외출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계속 땀을 내고 호흡을 촉진시켜서 우리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각종 그 좋지 않은 요인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집트 순모기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데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순모기를 통해서도 잠재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등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고열과 발진,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임신한 여성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